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강식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요즘 들어 생강식초를 거의 한 50통 정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침 뭐 한 5시 몇 분부터 밤 뭐 11시, 12시, 심지어 1시까지도 문자가 오고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문의를 받더라도 맨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걸 조금 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생강식초 한 잔 하고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하죠. 제가 이렇게 조그만한 컵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생수입니다. 자, 요게 그 유명한 황세란 유인균으로 만든 생강식초입니다. 자, 요걸 조금만 붓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으면 아주 시끄럽죠. 자, 그리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식초만 먹는 것보다는 요게 황세란 유인균입니다. 요 유인균을 이 안에 보면 조그만한 숟가락이 있습니다. 자, 요는 1g짜리 숟가락이 있죠. 요 숟가락을 가지고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같이 먹으면 훨씬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흔듭니다. 좀 잘 흔들거나 아니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으면 되죠. 한 마셔 보겠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는 식초 먹는 게 좀 그랬는데 이걸 맥주라고 생각하니까 잘 마셔집니다. 원래 술을 좀 잘 먹거든요. 자, 이렇게 한 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생강식초 만들 때 하얀 가루 쓰는데 그게 뭐냐 물어봅니다. 바로 요겁니다. 황세란 유인균. 유인균이라는 건 유익한 인체 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세계 특허 12종의 균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잘 생태계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발효를 위한 종자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 양을 물어봅니다. 요 양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게 100g입니다. 100g. 100g이라고 그러면 박카스병 그거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물어봅니다. 그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십니다. 일단 싸지는 않습니다. 자, 요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이 유인균을 가지고 생강식초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인균은 생강식초뿐만 아니고 보리식초, 보리 가지고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리를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리 가루를 만듭니다.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물 좀 넣고 원당, 이제 가공하지 않은 설탕이죠. 유기농 설탕입니다. 원당 조금 넣고 그리고 소금 조금 넣고 유인균을 어느 정도 넣습니다. 넣고 가만히 놔두면 1차 발효가 일어나고 2차 보리술이 됩니다. 보리추가 되죠. 3차 초산 보리식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효식초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1차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건 한 2, 3일 만에 다 끝납니다. 두 번째 술이 됩니다. 알코올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초산 발효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보리식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두. 녹두가 제가 이제 어떤 텔레비에서 보니까 몸에 뭐 해독하고 저쪽으로 이런 데는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녹두식초 이거 정말 좋습니다. 좀 너무 차가운 녹두가 굉장히 찬 그런 식품입니다. 차가워서 몸이 냉한 사람이 먹으면 이제 그건 좀 그렇지만 일단은 녹두식초도 엄청 좋은 그런 식초죠. 여러분들 현미식초
최고죠. 속을 편안하게 하는 식초는 현미식초가 최고인데, 문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마트나 이런 데서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그 식초는 우리가 천연 발효 식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현미식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식초 참 맛있습니다. 이건 완전 열대 과일 맛입니다. 파프리카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도라지 식초. 이 도라지가 기관지에 좋다 그러죠. 뭐 목이 좀 새하고 기침 잘 나고 뭐 조카 도라지 식초 뜨뜻하게 가지고 한 잔 먹으면 막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해삼 가지고도 식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삼. 그리고 미더덕.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 향이 미더덕 가지고 식초를 만들면 그 향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거 나물 무칠 때 미더덕 있죠? 한두 방울 딱 떠뜨려 하면 옛날에 그 바다에서 그 아침에 새벽에 가면 바다 그 냄새 있죠? 그런 게 확 납니다. 미더덕 식초 권합니다. 꿀 가지고 식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인삼 가지고도, 전 인삼을 무지 좋아합니다. 인삼 가지고도 식초가 됩니다. 상버섯 식초 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동해에 계시는 분이 상버섯을 500g이나 저희들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가 식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제가 많이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인균은 5만 때만 걸 다 식초로 만들 수 있는 발효 종자 균이다 하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요만한 2리터 병에 만들어 놓으면 식초 한번 만들었는데 뭐 보통 석 달에서 6개월 갑니다. 근데 석 달에서 6개월 기다렸다가 요만한 거 만들어서 먹으면 홀짝홀짝 먹고 나면 며칠이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만한 병보다는 이따만한 생수통 있죠. 생수병 같은 거 큰 유리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아마 사진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저희들 황산한 유인균 발효 연구실에서 발효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는 큰 이제 유리병 같은데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뭘 묵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도라지 식초 한 병, 녹두 식초 한 병, 보리 식초 한 병, 현미 식초 한 병, 파프리카 식초 한 병, 해삼 식초 한 병, 미더덕 식초 한 병, 꿀 식초, 인삼 식초,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르네아 식초까지 쫙 해가지고 한 10병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거는 좀 빨리 되고 어떤 거는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홀짝홀짝 떠먹고 또 보통 술 되기 전에 식초 되기 전에 술이 먼저 되는데 그 술맛에 사람들이 거의 반하죠. 그래서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식초 되기 전에 이미 한 반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유인균을 가지고 생강식초뿐만 아니고 오만대만 식초를 다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유인균을 가지고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있죠? 김치. 그 김치 맨 마지막 양념할 때 유인균을 조금 넣습니다. 넣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뚜껑을 닫아가지고 저기 김치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놔둬 보십시오. 그러면 김치 맛이 옛날에 우리 땅에 파묻었을 때 그 땅에 이렇게 김치 독을 장독을 파묻잖아요. 그때 그런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냉장고 뚜껑을 뭐 이제 그 김치 통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만 안 하면 공기만 안 들어가게 되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그 김치 맛이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대로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저희들도 해봤는데 정말 이거 신기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할 때 이렇게 요만한 통에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먹을 때만 요거 딱 꺼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먹고 나면 또 이렇게 눌려가지고 뚜껑을 공기가 안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균들은 공기가 통하면 계속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끄러워지죠. 그리고 공기만 안 통하면 딱 그대로 발효가 이제 굉장히 느리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차가우면 더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물김치 있죠. 이거 만들 때도 유인균을 넣어 보십시오. 물김치 먹으면 이게 뭐 저거 뭡니까 열무에다가 물 탄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좀 뭔가 이 풀냄새가 나고 시끄러운데 좀 맛이 이상합니다. 근데 유인균을 넣어서 물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국물 남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확 다 마셔버립니다.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저도 꿀꺽꿀꺽 이렇게 마셔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아찌.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추 샐러리 장아찌인데 만드는데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유인균을 사용을 하면 이틀 만에 장아찌 맛이 납니다.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그 아삭함이 유지가 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장아찌가 아삭아삭하고 빨리 되고 그 맛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아삭아삭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어휴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꼭 4가지, 5가지 장아찌를 딱 놔두고 먹습니다. 참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이거 가지고 유인균을 가지고 여러분 고추장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유인균 발효고추장 진짜 좋죠. 유인균 된장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균 간장 뭐 된장 만들 때 간장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 뒤에 지금 장독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저희들 발효 실험실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집에 옥상이 있으면 요런 장독 몇 개 갖다 놓고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 햇빛 비치는 데서 만들면 됩니다. 유인균 넣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 액젓 있죠. 제가 원래 젓갈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왜 그 비린내하고 막 텁텁한 맛하고 이런 게 싫어가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유인균을 만드는 액젓은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젓갈류 액젓 진짜 맛있습니다. 그 전 만들 때 유인균 그냥 넣으면 돼요. 넣으면 이게 굉장히 맑은 그런 액젓이 나옵니다. 그 발효 과정에서. 그래서 이 유인균은 생강식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오만대만 걸 다 할 수 있다. 이제 젓갈류도 된다는 거, 김치류도 된다는 거, 장류 정말 잘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이제 생강식초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생강 사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잔잔잔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마트 가서 뭐 현미식초나 무슨 식초를 사와요. 그걸 딱 붓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뭐 두 달 있다가 그거 딱 따라 모으면 그게 생강식초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생강식초입니까? 그거 생강식초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마트에서 구입한 식초에 생강을 우라한 거죠. 생강 우란 식초를 생강식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생강식초라는 거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할 때 생강식초라면 식초는 정확하게 발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발효라는 거는 1차 발효, 2차 알코올 발효, 3차 초산 발효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기 마트에서 사는 식초 부었다고 생강에 부었다고 그걸 생강식초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강 단감물 이렇게 아니면 생강 우란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정확한 발효 식초는 생강을 1차 발효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강이 이렇게 이렇게 막 일어납니다. 그 발효 과정에서 2, 3일 돼요. 그다음에 2차는 생강술이 기가 차게 맛있게 됩니다. 그 홀짝홀짝 또 마시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3차는 초산 발효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초산 발효. 그러니까 이 식초가 익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게 먹으려고 그러면 공기를 좀 많이 노출시키고 좀 연하게 먹으려고 그러면 공기를 좀 적게 노출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게도 되고 약하게 되고 저는 요거는 조금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게 만들면 좀 먹기가 싼그럽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정확하게 생강식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효 과정에서 지금 옆에 동영상 나오죠. 미생물들이 부글부글부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서 파는 그 식초 해가지고 현미금 봐보십시오. 봐보면 미생물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초산입니다. 그냥 초산. 그 식초인데 초산만 가지고 그걸 초산에 우랐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효식초라는 거는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미생물이 생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먹이 활동을 통해서 1차 발효가 일어나고 2차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고 3차 초산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맛있게 무르익어가면서 맛있는 술도 되고 맛있는 식초도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생강 발효 식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게 그런 식초 아닙니까? 그래서 생강 식초라는 거는 자 그럼 그러려고 그러면 균이 있어야 되죠. 물론 공기 중에도 균이 있고 여기도 균이 있고 저기도 균이 있는데 약합니다. 옛날에는 물 좋고 공기 좋고 한 100년 전만 해도
뭐 우리 조상들이 붓막이 아무 때나 놔둬도 식초가 됐습니다. 따뜻한 데만 놔두면. 근데 지금은 온통 공예 세상입니다. 온통 아파트고 온통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든다 해도 공기 좋고 물 좋고 숲 좋은 데서 만들다 해도 중국에서 황사 와가지고 산성비 한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아무 때나 집에서 해도 되는데 지금은 공예 세상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종자균을 안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유리병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균을 외부에서 불러와야 되니까 유리균을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장독을 써요. 장독은 숨을 쉬니까 장독을 부르는데 요즘은 안에 넣어주니까 유리병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강식초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발효 종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은 공예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아, 네 번째구나. 자, 여러분들 자연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복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복, 자연산 한 마리 이런 거, 한 10만 원 이럽니다. 이만큼 큰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양식 한 거 있죠? 이따만 거, 뭐, 돈 얼마 안 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전복을 또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먹으러 갑니다. 자, 근데 자연산 한번 큰맘 먹고 자연산을 먹어봤습니다. 먹었는데 딱딱해 이빨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칼이 안 들어갑니다. 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근데 양식인 거 쑥쑥쑥 잘 잘립니다. 그래서 자연산하고 양식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복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차라리 이거 한 마리 이 비싼 거 먹을 바에 이제 양식 열 마리 먹겠다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양식 10마리보다 자연산 하나가 더 영양가도 있고 더 이렇게 좀 좋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녹용 있죠? 녹용, 사슴, 뿔. 이거 이제 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녹용도 식초 됩니다. 녹용도 유기균 사용하면 녹용 식초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좋다는 거 다 아는데 녹용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원룡이라는 겁니다. 원룡. 이거는 이제 저 시베리아 그 산 근처에 보면 이제 그 사슴은 우리나라 황소보다 조금 작습니다. 굉장히 커요. 뿔이 막 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룡 중에서도 특히 그 상대 맨 위에 이렇게 올라온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야지 뭐 진짜 이제 녹용 좀 먹는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슴 농장에서 사슴을 키웁니다. 그러면 먹이가 뭡니까? 사료죠. 사료를 먹입니다. 뭐 물론 요즘은 그 사슴에다가 뭐 약재도 먹이고 한약재도 먹이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든 뭐 먹이봤자 그게 그거겠죠. 자, 근데 산에 시베리아 그 들 산에서 막 뛰어다니는 이 사슴들은 사료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온갖 좋은 약초들, 풀들 다 집어먹습니다. 가끔은 산삼도 하나씩 집어먹는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산에서 나는 그 야생의 그 약초들을 다 먹고 자란 이 사슴의 녹용하고 농장에서 먹은 거하고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뭐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강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마트에 있는 초산 식초, 뭐 심지어 빙초산 식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부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아니 1년, 2년, 3년을 우라떼 해도 그거는 이 농장에서 사료 먹고 자란 사슴하고 또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가 먹는 게 뭐 좀 좋아야지 뭐 이게 약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우리 유인균 같은 경우에는 생강을 즙을 냅니다. 완전히 갈아가지고 즙을 내고 거기다가 물을 일정하게 이제 붓죠. 그리고 유인균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균의 먹이가 당이죠. 이제 원당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뭐 좀 넣어가지고 놔두면 이제 이 유인균들이 원당도 먹으면서 이 생강을 분해를 합니다. 막 그럼 그 과정이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와 한 며칠 동안 그게 일어납니다. 보입니다. 그게 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유인균이 활성화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술로 효모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술로 착 갑니다. 가면 막 맛있는 술 냄새가 막 나요. 여기서 살 한번 떠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이 반주로 뭐 많이 먹으면 이제 머리도 땡하고 그러겠지만 반주로 한 잔, 두 잔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아, 이 입맛도 싹 돌아오면서 괜찮습니다. 이제 고기 끝나고 나면 알코올 발효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큼해집니다. 그럼 이제 초산 발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기를 좀 조절해 주고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문 상담쌤을 여러분하고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을 연결을 하면 그 발효 과정에서 초막이 생겼는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우리한테 보내주면 아 그건 무슨 초막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상담쌤이 다 말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훨씬 발효하기가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강식초, 물론 생강식초도 됩니다. 그 생강식초,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오만 그때만 걸, 다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는 보통 5개, 유인균 이거를 5개를 사라 그럽니다. 이거, 이제 가격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개 6만 원입니다. 그럼 다섯 개면 5, 6, 30, 30만 원이 되는 거죠. 예. 와, 이 30만 원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러는데, 이거 금방 닿습니다. 이 다섯 개 사봤자, 아까 식초 뭐 이래가지고 10개 담아 뿌리면, 이거 한 두세 개, 한 세 개 정도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물김치 담고, 고추장 담고, 뭐 담고 하면 또 한 통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뭐 장아찌 담고, 뭐 하면 또 이거 조금씩 넣어가지고 퍼먹고 하면, 한 6개월이면 이거 다 먹습니다. 그래서 5개 해도 그렇게 오래 쓰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여러분들 한 개 살려면 한 개 사도 돼요. 예, 뭐 꼭 5개 안 사면 혼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단 이제 5개 사면 책을 두 권을 줍니다. 요게 황산안의 유인균 발효. 요거는 황산안의 유인균 발효 식초라는 책이에요. 자, 요걸 보면 요 책을 보면 아까 장아찌 만드는 거 우유에 넣으면 치즈가 되고 김치 만드는 거 뭐 발효 음료 만드는 거 뭐 막 하여 별의별 게 고추장 만드는 거 별의별 게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식초에 관해서 발효 식초 만드는 것만 돼 있습니다. 요 책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레시피가 한 4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기본 설명이고 뒤에는 레시피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요 뒤에 보면 아까 레시피 설명이 한 4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만 하면 얼마든지 사실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책만 가지고 공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공부 동영상을 뭐 유튜브에도 저희들이 황세란 유인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걸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이제 요게 쿠폰이라는 겁니다. 쿠폰. 요 쿠폰 번호 이제 저희들 사이트가 있습니다. 교육 아카데미. 그건 돈 낸다고 봐지고 돈 뭐 그 한다고 봐지고 이런 게 아니고 쿠폰 번호가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요 번호를 쭉쭉쭉쭉 여러분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이제 황세란 유인균을 요걸 사용하지 않는 분은 뭐 이 아카데미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요걸 구입하시는 분한테 요 쿠폰 번호를 넉넉하게 드립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다섯 개 구입하는 사람도 다섯 개, 뭐 한 개 구입하는 사람 한 개, 한 개는 넉넉하지 않죠. 근데 다섯 개를 사면 다섯 개면 넉넉하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한테 물론 이제 그 아, 나 생강식초 그거 만들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는데 하면 5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물론 그 담당쌤한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제 선물용입니다. 이제 250ml, 이제 500ml는 이거 두 배 정도 크는데 또 요것도 말 잘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강식초든 뭐든 한 개 선물로 또 줍니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이제 미리 먹을 수 있도록 또 무료로 하나 또 주고 그러죠. 자, 이제 자, 여러분한테 오만것때만 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강식초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 상담쌤을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쌤의 도움을 입으면서 여러분들 발효를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유인균 발효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발효 매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많이 쓰리지 마시고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십시오. 보통 그 발효 배우는데 뭐 막걸리 만드는 거 배우는 막걸리도 이거가 유인균 가지고 하게 되면 막걸리 12년이면 막걸리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맛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뭐 배우는 거 뭐 누룩 만드는 거 배우는 거 뭐 배우는 거 누룩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누룩보다 더 좋은 겁니다. 누룩도 발효 종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발효를 배우는데 수업료 같은 게 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발효 기술이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업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종량균이 있다 보니까 발효 자체가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음균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조금만 도움을 입으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르치는데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 균 하나 팔아봤자 이제 전문 상담쌤들 팔아봤자 사실 얼마 남는 게 없습니다. 한 개 팔고 그때만 거 다 상담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다섯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야지. 그게 성의입니다. 성의를 보이는 거니까, 그 정도, 다섯 개 정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한번 해볼란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성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서없이 열심히 말했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도 나 똑같은 이야기 매일 저 뭐 이런 말들을 진짜 수백 번 지금 최근에만 수백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 외에 뭐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쌤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바로 이야기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전문 상담쌤한테 여러분한테 전화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황사라는 샘하고 뭐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제 와이프입니다. 그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황사라는 샘하고 제하고는 부부입니다. 또 여러분들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 한 장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제가 전화를 받으면 맨날 똑같은 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 이제 그리고 이 균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정부 자금 500억을 가지고 연구 개발된 균을 저희들이 독점 판매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팔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 네 이름이 유인균이냐 자꾸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강의 동영상 이제 우리는 뭐 판매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냅다 교육만 합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 균이 없으면 유인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걸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또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좋은 인연으로 앞으로 오래도록 이 발효로 여러분도 건강해지시고 또 가족들도 건강하고 뭐 또 주변 사람들이 다 건강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게 뭐 처음에는 내 혼자 먹고 내 가족만 먹지만 다음에는 내가 또 이게 또 영업도 되고 또 돈도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또 따로 제하고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강식초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유인균만 있으면 얼마든지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